철병. 아, 얘가 그냥 전탱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정도 상황, 어느 정도 앞마당 넥서스가 없는 상황만 전태영 선수가 체크를 했다면은, 예, 어느 정도 수비하는데 자원을 좀 많이 썼겠죠. 그런데, 야, 여기서, 아, 이 벌처로 템플 아카이브를 보다 보니까 전태영 선수가 정말 꼼꼼한 수비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그 상대, 이드래곤이 이제 저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그 정보까지는 확실한 정보는 일단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CB하고 벌처를 시간차로 집어넣으면서 본진 안쪽으로 벌처를 넣은 전태영 선수의 플레이. 어떻게 보면 감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수비라인이 있을 테니까 이게 정말 결국은 승리를 부른 거죠. 예. 터렛 위에 엔지니어링 베이를 올려놓고 터렛이 없는 척하면서 아래쪽에 또 터렛이 있는, 와, 이게 대박이었어요. 전태영 선수 너무 꼼꼼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사람들 속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템이 벌쳐 보는 순간에 죽었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순삭됐어요. 그냥 노출되고 첫 다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가운데 이제 병력 나가 준비하고 다 끝났다 전태현이요. 네, 이러고 나서 이제 평범하게 흘러가면은 전태현 선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송병구 선수가 좀 고박적으로, 예, 지상 유닛도 얼마 안 되고 뭐 이러는 가운데 뭐 옵저버도 확보 안 하면서 빠르게 아비터로 가는, 예, 이런 도박스를 감행을 했으나 전태현 선수가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리콜 한번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벌거나 이런 정도 이 구상을 한 거였겠죠 송병구 선수. 근데 무지하게 빨리 나온 거죠. 예, 그런 생각을 마치 그 머리 쪽을 스캔이라도 했다는 듯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만약에 송병호 선수가 아비터 테크 트리를 타지 않고 게이트웨이를 늘리면서 뭐 다수의 드라군 중심적으로 드라군 그리고 셔틀 뭐 질럿 이런 형태로 했으면은 아슬아슬하게 막아줄 수 있는 기본은 될 수가 있어요. 기본 병력을 갖춰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송병호니까,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데 전태영 선수가 타이밍을 안 나오면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을 전태영 선수가 알고 이렇게 타이밍을 진출한 거죠. 뭐 방어 라인은 붕괴가 됐고요. 경기는 뭐 그냥 지지만 남은 거면 하시려 막바닥 이렇게 타이밍 먹는 순간에, 자, 이래서 삼성전자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송병구마저 무너졌고요. 상대 나와도 단단한 전태영. 야, 뭐 폭스야. 광안이 바라보고 아는 팀이고 삼성전자는 위너스가 무엇인지 한 경기 한 경기 이한 세트가 중요한데 이렇게 됐어요. 네, 어쨌건 전태양 선수를 꺾는 전태양 한 명을 물리치는 판단만을 했다면 나올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라만차 그 다음에 이카루스 벤젠드로 맵이 이어진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카루스 헤란이 나오건 코스가 나오건, 예, 강력한 저그, 예, 폭스의 저그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그 3경기를 몽땅 잡아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해야 되는 게 딜레마입니다 지금. 그런데 방금 제 얼굴 나온 것처럼 마지막 카드는 박재우라든가 또는 뭐 임태규가 아니라 차명원 선수가 진짜 중요한 감독은요. 그렇죠. 맵적인 부분도 있고 차명원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프론터전이 6승 9패로 성적은 나쁜데 헤란전이나 저그전은 그래도 뭐 4승 4패, 5승 6패 그리고 뭐 좀 무난한 성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했을 때 차명원 카드를 마지막 대장 카드로 쓰는 감독자 칸이네요. 네, 어떤 최고문이 왔을 때 폭스는 토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차명원이 한번 대박 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행됐던 KT와 웅진 경기에서는 김대엽이 오늘도 한번 정말 사고 한번 쳤다면서요. 아, 그렇게 되면은 웅진 스타즈가 위너스 리그의 포스시즌 탈락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첫 번째 올킬을 했어요 김대엽이요. 네, 네, 오늘 그 패배 뭐 직전까지 지금 몰려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신수직이라고도 할 수 있긴 있겠습니다만, 야, 진짜 김대엽 요즘 포스 원탑은 김대엽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드시 승리를 해서 기회를 이용해야 됩니다. 2승하면 끝나버리거든요. SK텔레콤이 엄청 쫓아오고 있습니다. 웅진은 아웃됐다고 하더라도요, SK텔레콤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세트부터 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경기 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태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아, 득실 때문에 진짜 삼성전자 큰일 났거든요 지면은. 그렇죠. 이제 뭐 하이트, 삼성, SK 이 세 팀에서 이제 3, 4위를 이제 누가 차지하냐 싸움이 되는데, 득실에서 부족한 삼성전자는
1승 1패 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2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현재 가장 그 여기서 삼성전자 칸까지 이제 패하게 되면은 SK텔컴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다리를 좀 쭉 뻗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거의 들 정도예요. 네. 구세어라 급수나 구세어라 폭스. 네. 뭐 이번 리서치는 좀 아쉬웠더라도 5-6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렇죠. 5-6라운드 때 뭐 오늘처럼 지금까지의 분위기처럼 뭐 앞서서 뭐 자명한 선수가 해줄 역할 다 해주고 그러면서 전장 선수가 상대방의 에이스를 잡아주고 그리고 또 신놀 선수도 또 남아 있잖아요. 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은 팀이에요. 저는 자 전태양 선수 뭐도 좀 더 에이스 카드로서 뭐 다른 팀의 뭐 특백립상 에이스 보유하고 있는 이런 팀들처럼 폭스가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분발해야 되고 좀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뭐 차명환 선수는 요즘 준우승까지 했는데 여기저기서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진짜 세 명의 한 명꼴로 차명환 선수를 약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차명환 선수 좀 예, 좀 더 강력한 포스가 필요한 예, 시점이 네. 아닌가 이럴 때 차명환 선수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요. 차명환 선수가 구드론 스포니프를 선택을 했거든요. 뭐 전진 베럭스라든지 혹은 뭐 노베럭 더블 커맨드 예, 이런 극단적인 전략에 대비해서 차명환 선수가 좀 준비를 한 건데 자 일단 정찰이 전태양 선수의 SCB가 차명환 선수의 저글링을 확인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 뭔가 막 달리고 있죠 안마당 그 안마당 쪽. 자 얘네가 빠져나가면 SCB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안마당이 있는 것만 보고 혹시라도 네, 전태양 선수가 그냥 뭐 원베럭 상황에서 원머린 누르면서 멀티한다든지 멀티하려고 돈 모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크게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쪽 방어라인 갖춰야 돼요. 저글링 못 봤다고 하더라도 해처리 타이밍만 그쵸, 보더라도 그쵸. 예, 예. 바로 SCB 나와서 예, 예. 마크 해줘야죠. 완성되어 있는 해처리가 아니네. 예, 요것만 보더라도 뭐 자 미크 쪽만 SCB 4기 세워놓으면 아 3기 세워놓으면 3기 세워놓으면 약간 불안할 수가 있는데요. SCB 1기 잡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많이 두기 하나 찍어야죠. 하나 찍고 예. 들어가서 비비고 들어가기. 이야 마리차 다빠져 이거 야! 예. 아 물론 뭐그 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네 예, 저글링을 찍어서 계속 꺼내는 것은 아닌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글링 4기 희생당하면서 머린 2기 줄여준 거는 무작위 득본 거죠. 예, 엄청 득본 거죠. 지금 예. 야 뭡니까 그게. 예 아예 어떻게요? 저글링 4기로 SCB 2기 아 SCB 1기 마린 2기 잘 잡았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으면은 차명환 선수가 지금 해처리도 늦게 펼쳐지고 좀 가난한 상황이잖아요. 태클로 승부를 보는데 그것 또한 전태양 선수가 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안에서는 최선의 컨트롤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방어라인도 예. 펼쳤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 차명환 선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태크거든요. 태크. 빠른 태크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면인데 전태양 선수가 초반 머린도 이렇게 두기 잃은 상황에서 빠르게 멀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뮤탈리스크의 혼신의 힘을 다한 컨트롤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피해를 꽤나 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대각이기 때문에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는 빠른 뮤탈리스크는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정찰병을 좀 배제를 해야겠습니다만 참여하는데 빨리 네, 정찰이 잘 되고 있는 면은 좀 그렇죠. 마린 두기를 줄여줬던 만큼 전태영 선수의 지수 타이밍이 한 박자 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틈에 차명환 선수는 네. 쥐어짜내기 한번 해줄 그렇죠. 수가 있고요. 저걸 두 기에 이제 SCB가 줄었습니다. 열고 네, 레어 완성되자마자 또 나름 SCB를 잡아낸 거는 차명환 선수 입장에서는 행운이네요. 네, 전태영 선수가 좀 더 SCB 컨트롤에 좀 신경을 좀 써가지고 레어 완성되는 타이밍에 좀 오래 살아남아서 빙빙 돌면서 모진나 보고 예,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타이밍 늦어지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또 이득인 건데 예, 아쉽네요. 네. 저거는 예. 좀 상황 자체가 초반에 이제 그 마린 줄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장 기전으로 계속 시간이 흐르면은 전태양 선수가 결국에는 이기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환 선수는 지금 뮤탈스크로 예, 이 저글링과 함께 뮤탈스크로 뭔가 승부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글링 먼저 이제 네. 이제 길 닫겠다는 거죠. 저글링 선수한테 바로 저글링으로 예, 전태영 선수가 생머린으로 진출할 가능성은 물론 없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정도 상황일 때 저글링이 한 무대 반 가까이 된 게 예, 확 덮쳐가지고 둘러싸갖고
네. 저글링이 머리를 다 잡지는 못하더라도 머리 꽤나 숫자 줄여주면 좋죠. 네, 그럼 아 다음에 네. 뮤탈 뜨는 건데 네. 많이는 못 잡았어요. 다 치료됩니다. 박차가 좀 안 맞았어요. 차명수가 네. 추가 저글링까지 완벽하게 도착한 상황에서 덮쳤다면 이건 마린은 절반 이상은 줄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머린이 등을 보이니까 아, 이 타이밍 놓쳐도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차명수 선수가 달려들었던 건데 그래도 네, 이렇게 저글링으로 시야간을 끌어주게 되면은 성크 콜로니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자원까지도 뮤탈 스스로 집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SB 아마 잘하죠. 뮤탈이 잡으나 저글링 잡으나 SB 잡는 건 잡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명한의 승부는 뮤탈스거든요. 네, 그렇죠. 예. 힘 빼도 계속 뒤척기만 하면 됩니다. 병력도 안쪽으로 빠졌고요. 자, 뮤탈스가 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오. 멀티 추가적으로 가져가 준다고 하더라도 뮤탈스크로 피해 못 주면 못 이겨요. 네, 네. 지금 바이오닉으로 완벽히 지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전태양이요 꽤 흔들렸거든요. 앞마당 쪽에 이게 터렛 라인을 완벽하게 갖출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집요하게 노려야죠. 네, 집요하게 노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차명환 선수가 뮤탈리스크로 멈칫멈칫하거나 자신감 없는 몸짓을 보이거나 이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네. 진짜 자신감 가지고 이 악물고 달려 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빙고 잘 노려야 돼요. 아직 뮤탈 숫자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1타를 화끈하게 밀어버리긴요. 계속 뮤탈 눌러야 돼요. 지금 당장에 럴커로 차체 전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 터렛으로 수비한 다음에 마린 메딕 진출해버리면은 이거 성콜론이 지을 드론도 없거든요? 예, 차명환 선수가 승부를 볼 생각인 것 같네요. 예, 지금 무작에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뮤탈리스크 찍고 있고, 예, 사실상 드론을, 어떤 운영을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드론을 지금 안 누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마린 메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숫자를 못 찍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줄이는 것도 차명환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네, 지금 뮤탈리스크 쉬고 있을 시간 없어요.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아, 지금 마린 사업이 끝난 모습인데 예, 이렇게 되면은 좀 마린의 상대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가 있고요. 예, 최대한 지형을 이용해야 돼요. SCB를 잡아주면서 터렛을 파괴하면서 마린이 쫓아올 때 그때 메딕이랑 떨어져 있는 마린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터렛 파괴를 시켜주시거든요. 그럼요. 지금도 독치고 그냥 빠질 게 아니라 깼어야죠. 예. 깨고 영역 만들어도 공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런데 또 전태양도 네. 아, 충분한 머리맨 숫자로 지금 뭐 빈틈 안 만들고 있어요. 네, 그 지금 뮤탈리스크 쌓이는 이런 속도나 숫자나 이런 거 보면서 전태양 선수는 바싹 잡았을 겁니다. 이 뮤탈리스크만 막으면 이기는구나. 네, 분명히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배럭 숫자 늘리고 예, 테크트리 올려갖고 배슬 확보되면은 배슬 확보돼갖고 이레디에이 걸 수 있는 예, 예, 그거 되면은 거의 뭐 예. 승패는 결정된 거나 예,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자원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한시적의 처리를 펼쳐주고 있는데 저건 의미가 없어요. 이 뮤탈리스크도 네, 뮤탈리스크만 죽어나가고 있죠 지금. 네, 예. 저 마린들을 다 잡아줘야 됩니다. 예, 저 뮤탈리스크 결국에는 마린을 줄여줘야 돼요. 혹시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가 결국에는 뮤탈리스크 올인할 거면은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도 눌러줬을 텐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적당히 치다가 빠지면 안 됩니다. 화끈하게 깨야 돼요. 3, 2, 1. 네, 근데 뭐 앞마당하고 본진 쪽에 머린 메딕을 나눠놨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될 정도 이런 정도로 이제 머린이 쌓이는 동안 뮤탈리스크가 큰 득점을 하지 못하면은 네, 사실상 막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전창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지금 네. 다른 테크가 올라가고 있지 않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전창 선수의 테크트리가 올라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뮤탈리스크만 막으면 내가 이긴다는 알기 때문에 팩토리 올릭 자원까지 쥐어짜내서 터렛을 계속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린에 예. 투자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마당 저글링으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박아놓은 벙커가 부담스럽고요. 아, 저렇게 터렛 많은데 갖다 박아야 네, 됩니까? 네. 하나 깨지도 못하고 막기만 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완전히 똘똘 뭉쳐서 예, 뮤탈리스크 때려줘야 터렛을 두 번 푹 치고 하면 이제 터렛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던져주면서 하는 거 좋네요. 이렇게 머리 줄여주는 거 정말 좋았죠. 저글링이 예. 맞아주면서 공격방에 분산한 다음에 치는 거 여기는 라바 활용이에요. 굉장히 결과적으로 드론까지 네, 어느 정도 그 테란의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차명원 선수가 예,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 배슬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죠. 예. 네, 그때까지 뮤탈리스크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배럭을 점령해야 돼요. 혹은 커맨드를 점령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앞마당 커맨드 점령 이 터렛 다 파괴하고 앞마당 커맨드를 띄우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 못해요. 최소한 본진 커맨드 정도는
자원 활성화를 안 되게끔 만들어줘야지. 아, 예. 예, 역전할 수가 있어요. 네, 야금야금 드론을 충원을 해주면서도 뮤타리스크 컨트롤은, 예,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돌려야 되는데, 계속 뮤타리스크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살짝 드론을 확보하는 타이밍 정도 때, 예, 최명현 선수의 뮤탈리스크들이 좀 숨 돌리는 모습. 아, 예, 예, 머리 매딩은 뭐가 됐고요. 네. 뭐 말이, 예, 무섭죠. 거의 턴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뮤탈 또 죽고요. 선하게 맞아 죽죠. 예, 차명현 선수 좀 아쉬운 부분이, 예, 뮤탈리스크 업그레이드가 좀 많이 아쉽네요. 자, 그래도, 아, 시다리스덴 지으면서, 아, 뮤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돌림지면 끝이고, 보스 뉴칠이 정말 네.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그 작전 전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히드라 체제나 뭐 저글링 러커 체제나 이런 러커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더더욱 뮤탈리스크가 테란 입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 이를 악물고 악작같이 뮤탈리스크를 움직여야 내가 뮤탈리스크 올인이야 올인이야 이런 식의 그 예, 느낌을 좀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아, 경로 예, 잘못 설정했죠? 예, 뮤탈리스크가 뜸하게 되면, 아하, 러커 전환하는구나. 이 타이밍에 밀어야지. 라는 판단을 테란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아, 이거 정면 이거 어떻게 막죠? 러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시간 끌 뮤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뮤탈리스크 올인이 실패로 돌아가므로 인해서 네. 깔끔하게 정태영 선수가 승리를 거두네요. 지지! 자,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야, 삼성전자. 뭐 아직 탈락이 된 건 아니다만 정말 어려워지네요. 네, 확실히 그 승점 부분에서도 많이 아쉬움을 드러내고요. 네, 원래 승점이 좀 취약했었는데 승점 부분에서 아쉬움까지 드러내다 보니까 아, 삼성전자 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폭스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오늘 박성균의 2승, 전창의 2승 네, 두 명의 합작 2승으로 오! 미래가 밝아지는 기회였어요. 네. 저 이영한 신도현을 버티고 있는 저그라인이 굉장히 막강한 폭스 입장에서 오히려 팀을 바치고 있었던 그러나 요즘 저그에게 기둥자리를 넘겨줘야만 했었던 테란 라인들이 확연히 살아나게 되면은 폭스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SK 테라콤과 삼성전자의 대결인데 똑같이 9승 8패거든요. 근데 득점은 9점 SK 테라콤이 앞서고 있고요. 바로 내일 온게임 대결 통해서 방송된 화승 경기에서 SK테레콤이 이기면 삼성전자로 남은 경기 뭐 이기는 말합니다. 볼 것도 없는 거죠. 네. 상대가 이제 그 SK가 패배하기를 바라고 삼성이 남은 이겨야죠. 경기를 승리하는 네,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자, 내일 SK테레콤과 화승 경기. SK테레콤은 뭐 잔혹이 가능한 겁니다, 진출이. SK테레콤이 이기면 SK테레콤 뭐 시즌 진출. 그리고 SK텔레콤이 졌을 경우는 삼성전자가 마지막 경기 이기면 무조건 가능하겠고요. 네, 오늘 웅진이 지고 삼성이 패배를 하는 바람에 하이트 같은 경우는 또 위너스포츠 시즌이 확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뭐 남은 경기 접었죠. 어우 뭐 질질 없고요. 뭐 하이트는 뭐 질리던 연속으로 끝날 것 같아 아쉽습니다. 네. 아 그나마 삼성전자 입장에서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 화승에 뭐 박주성, 김태균 뭐 등등 이런 이재동을 제외한 그 주전급 멤버들이 네, 이를 박박 갈면서 네, 명예회복을 위해서 SK텔레콤을 반드시 잡겠다 이런 각오를 불사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화승 화이팅 이렇게 좀 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 그쵸. 다시 한번 요 리플레이를 보고 이제 포스트전 진출 그 경험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저글링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네, 놓쳤다고 하더라도 안마당의 처리를 보고 네, 바로 이제 수비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예, 뭐 타이밍 보면은 뭐 대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글링들이 뭐 SCB 한 기 두드리고 위로 올라가서 머리 두기 잡아내고 이거는 큰 성과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잡아줬기 때문에 예, 역시 차명 선수가 뭔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글링을 한번 몰아붙였을 때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죠. 추가 저글링까지 눌렀다면은 그 추가 저글링이 도착했을 때 선봉 저글링이 좀 들어가거나 혹은 추가 저글링까지 합쳐서 모든 저글링을 들어가거나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추가 그 발업 저글링들 덮친 타이밍에 아직 메딕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저글링들이 다 모여 있었던 상태에서 이 뒤를 쳤다면은 머리인의 숫자를 최소한 반 정도는 줄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랬으면 그 뮤탈리스크가 얼마나 힘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바로 그냥 뭐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오늘 뭐 벅스는 톱테라는 힘이 아주 그냥 극대화 됐습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그 박성 선수와 전태양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선봉 박성균 멀티킬도 기록하면서 전 태양이 에이스를 잡아준 거. 이 부분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폭스가 그동안 좀 많이 얼었던 이유는 폭스의 에이스가 상대 에이스에게 번번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상대 에이스도 잡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해준 모습이 폭스가 남은 경기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동시에 진행됐던 KT와 웅진의 경기, KT의 승리 결과까지 포함해서 랭킹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위너스인데요. 자, 같은 9승 8패. 그런데 득실이 SK텔레콤까지 9점 차이. 하여튼 이 이만 그냥 갔고요. 네, 그러니까 뭐 SK도 지고 삼성도 지고 SK도 이기고 삼성도 이기고, 네, 이 가능성에서는 뭐 결판이 난다는 거죠. 뭐 SK가 이기고 삼성이 지는 건 두 말하는 잔소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최소한 일단 4분의 1의 가능성, 네, 25%의 가능성, 네, 그런 자력은 불가능. 네.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체로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12점 많이, 5점 패입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안타깝게, 연패 문제가 아니라 자꾸 그 확률을 좀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전체 순위에서는 뭐, 3강, 네, 6중, 1약,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어느 정도 강에서 좀 많이 뒤처진 만큼 삼성전자도 빠르게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1 시즌의 그 정규 시즌의 하이라이트, 바로 내일 경기인데요. 대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이 이겨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 야, 화성 2위에 2등으로 올라가도 화성이 힘을 쓸 거냐? 아니면 결국 만날 수 있는 SK텔레콤 내일 탈락시켜버릴 것이냐? 뭐, 한번 탈락 아까 가만 둔 그 포인트죠. 네, 뭐 양 팀의 팬분들은 뭐 조발할 것도 없고, 삼성전자의 팬분들은 필히 본방 사수를 하셔야 되는 경기인데다가 전체 판세를 즐기는 이런 e스포츠 팬분들은 모두, 네, 진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면 정말 재밌을, 네, 경기입니다. 자, SK텔레콤 팬분들 내일 뭐 여기 곧 e스포츠 경기장 꽉 차겠네요. 이기면 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아무래도 현장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네, 선수들이 더 힘이 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도 보면 또 뭐 김태경과 이재동의 경기 나올 줄 압니까?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대진 안내해 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신한은행 위너스리그 1011 시즌 핵심적인 경기가 펼쳐진 온게임넷과 함께 해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전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선의 엄재경, 박영호, 캐스터 정용주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